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대이고요.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까지 올라가고 총 31개동에 5,050세대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1대이며 평형은 18평형, 25평형, 28평형, 33평형, 47평형, 55평형이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25평형 매도 호가는 3억 8천부터 4억 7천까지 나와 있고요. 역시 2023년도 6월 33평형 매도 호가는 5억 3천부터 6억 2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한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사업지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까운 그 지하철역은 서울 7호선 산공역이 가장 지금 가깝게 그렇게 보이고 있군요. 산공역에서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공역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는 758m로 11분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장 먼 곳을 가면 1.3km,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는 그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한번 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인 고속도로 방면으로는 청천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서울 7호선 방면에는 마곡 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산곡 북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는 청천 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길 건너편이 되겠죠. 용마 초등학교가 이렇게 주변에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원은 지금 이곳은 지금 그 단지하고 붙어 있는 이곳은 바로 지금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산이 돼가지고 이쪽에 원적산 공원이 있고요. 이쪽에 인천 나비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장수산이라 일컬어지고 있고요. 이쪽은 원적산이라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뒤쪽이 전부 산으로 그렇게 돼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현장, 지금 아파트 공사 중인 현장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은 이곳은 이제 방향으로 보면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 그 방향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제일 경인 고속도로 그쪽에서 가까운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걸어가면서 공사 중인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길 건너편에는 상가들이 있죠. 이쪽에 이제 뭐 상가들이 쭉 있는 그런 쪽에서 게이트 입구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아파트는 지금 이제 입주가 2023년도 10월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올라간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 공사가 올라갔고요. 이제 지금 마무리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문주도 지금 이제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층수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고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대 재개발을 해서 지금 아파트가 올라간 그런 곳이 되겠죠.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3층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총 31개동에 5,050세대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1대고요. 여기 평형은 18평형, 25평형, 28평형, 33평형, 47평형, 55평형이 있고요.
그리고 입주는 2023년도 10월이기 때문에 이제 한 4개월 정도만 있으면 입주가 시작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25평형 2023년도 6월 제가 걸었던 6월달 매도 호가를 지금 보니까 25평형이 3억 8천에서 4억 7천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3평형은 5억 3천에서 6억 2천까지 동과 그 다음에 층과 향에 따라서 요런 이제 그 가격은 좀 여러 가격으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나온 것은 국민평형 33평형이 5억 3천부터 6억 2천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여기가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여기가 5천 세대면 한 가족에 한 3명씩만 잡아도 15,000명 정도가 이쪽에서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그럼 주변의 그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은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산공역이죠. 산공역으로 도보로 한 10분 정도 이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좀 그 먼 곳은 이제 한 20분 걸리고 가까운 곳은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제가 이쪽이 이제 그 경인 고속도로 그쪽에서 가까운 동이 되겠죠. 그래서 청천 1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 바로 옆에 이렇게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편 옆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은 이제 그 산으로 돼서 저쪽은 이제 공원이 되겠죠. 산으로 이어진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금 앞쪽에는 이제 단지 내 상가도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금 공사 중에 있네요. 상가도 상당히 규모가 크게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 이제 그 아파트 주변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들도 청천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길 건네는 이제 용마 초등학교도 있고요. 청천 중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곡역 방향으로 가면서 산곡북 초등학교도 있고요. 마곡 초등학교도 있고요. 이런 이제 초등학교들은 주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동에서 가까운 쪽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등학교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그 지하철역은 이제 7호선 산곡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인 고속도로 서인천 IC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부평 IC도 가까워서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쪽에 아이즈빌 아울렛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CGV도 있고 ABC마트 뭐 이런 이제 그런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쇼핑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 멀지 않은 그 작전역에 가면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작전역 그 주변에 있는 홈플러스를 또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부평역도 그렇게 멀지는 않죠. 부평역에 가면 또 거기에 롯데마트도 있고 그래서 부평역에 이제 이쪽이 굉장히 그 재래시장도 있고 뭐 해물탕 거리도 있고 카페 거리도 있고요. 그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평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이곳에서 이제 부평역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또 이용하면서 생활권으로 또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외부 도색도 하고 있고 지금 내부에 이제 조경 공사도 한참 하고 있고요. 4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도 지금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가도 동서남북 방향 서쪽에는 없나요? 서쪽에는 이제 그 공원이 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없고
뭐 동쪽, 서쪽, 북쪽 방향으로 지금 상가들도 대형 상가들이 단지 내 상가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입주가 10월 달이지만 또 맞은편에도 또 지금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또 맞은편에도 있죠. 그래서 거기도 부평 캐슬의 더 샤퍼스트 여기도 바로 이제 그 그랑 힐스가 입주한 다음 달 11월 달에도 입주를 하게 되겠네요. 거기도 1623세대이기 때문에 이 두 단지가 합쳐가지고 굉장히 큰 그 주거 단지가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천동이 굉장히 그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여기가 입주하고 나면은 이제 이 주변이 굉장히 그 재개발하기 전에는 이제 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그 주택들이 혼재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재개발해서 굉장히 이 동네가 좀 밝아지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그 동네 행복한 거리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이곳은 지금 산공역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그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그 규모가 크게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아파트는 이제 층수는 다 올라간 것 같고요. 외벽 도색 작업과 뭐 그런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는 뭐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오겠죠. 병원, 마트, 무슨 문구점, 카페, 빵가게, 뭐 이런 것이, 옷가게, 이런 과일가게, 이런 것이 다 들어올 그런 큰 규모의 단지 내 상가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또 큰 상가가 또 하나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단지가 큰 만큼, 그만큼 상가도 큰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재개발을 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